먹는 즐거움은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소화불량. 노화로 인해 위장 탄력성이 감소하고 소화 효소가 줄어들며 급격히 소화력이 약해지는데요. 실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능성 소화불량은 물론 위장 장애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체지방, 내장지방, 간에 기름 끼었다 그러더라고요. 속이 불편할 때도 있고 갑자기 한 5kg가 더 쪘어요. 장독소는 복부 내장지방을 증가시키고 체중을 감량할 수 없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주범입니다. 소화불량으로 장독소가 증가하면 체지방이 최대 60%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8월엔 소화불량 환자가 급증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잘 채우고 잘 비우면서 특히 백살이 많이 줄어서요. 몸이 정말 가벼워진 걸 느껴요. 그렇다면 소화불량과 비만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일지 지금 확인해 봅니다.